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탄력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기관의 나흘로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혼조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운수장비 업종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3인방 어제 반등 하루 만에 오늘 다시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를 동반한 IT주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편 오늘 나로호가 마지막 도전에 나서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1960선 회복하며 장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 외국인이 매도로 포지션 틀면서 1950선에서의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전차 군단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일에 이어 강세 흐름 이어가는 데 반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주주가는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감에 하락 흐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12%의 오름세 보이면서 1950선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6억 원, 외국인 쪽에서는 99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 보합권에서 장시발했던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으로 오가며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0.11%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504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25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58억 원, 17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서로 지수가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밤사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 보인 여파에 이런 50전의 내림세 보이며 장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 양상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환율은 1원 20전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83원 70전의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1.56%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3만 10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나란히 1%대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역시 오늘 4%대의 큰 폭의 내림세 이어지면서 32,2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기아차 역시 1.94%의 내림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5,5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3%대의 내림세, 신한제주 역시 1%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은 1%대의 상승 흐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강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5,650원의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CJ오쇼핑이 2%대로 상승폭 확대하면서 286,1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SK브로드밴드 다음의 경우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M이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4,1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동서가 1%대의 조정 흐름 받으며 18,350원에, 포스코 ICT가 2%대의 강세 이어지면서 7,3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강세 흐름 보였던 자동차 주주가가 하루 만에 하락 흐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감이 들어오면서 투심이 악화된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며 202,500원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1%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현대위아가 3%대의 내림세 보이며 14만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방산주 주가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빅텍이 6%대의 강세 보이며 2,410원에, 스펠코 역시 5%대의 강세 흐름 이어진 모습이고요. 퍼스텍이 4.28%의 오름세 보이면서 2,195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나로호 발사를 몇 시간 앞두고 현재 우주항공주 주가가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비츠로시스가 4%대의 강세 보이며 3,140원에,
세트랙 I 역시 4%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한양디지텍과 비츠로테크 역시 1%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전격 사퇴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 관련 주주가가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택이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6,41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제의약품이 3%대의 내림세, 평화산업의 경우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2,035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3.0의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는 소식에 오늘 클라우드 관련 주가가 상승 흐름 나타냈는데요.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혼조 양상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모바일 리더가 상한가, 한일 네트윅스가 3%대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다우기술의 경우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16,6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부진한 4, 4분기 실적을 발표한 BH 주가가 오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대의 내림세 보이며 전일 대비 500원 밀려 11,2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LG유플러스가 호실적 발표와 오늘 31일 영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110원 올라 8,07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수가 엇갈리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현대차 3인방, 반등하루만은 오늘은 다시 하락하고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기금 쪽에 상당히 강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업종별로 좀 보면 기금에서 거의 뭐 전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좀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쪽에 대해서도 매수가 기금에서는 유입이 좀 되고 있고, 아마 좀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특정한 섹터를 집중해서 산다기보다는 골고루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는 쪽은 운수장비 쪽과 금융 섹터를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제 서비스업, 지주사들의 오늘 흐름들이 좋은데 이러한 쪽도 좀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현재 지금 운수장비 쪽에서, 자동차 쪽에서 매도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과 뭐 LG화학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과 철강, 금속, 금융 섹터에서도 외국인들이 금융 쪽에서 일부 좀 매도가 나오는 부분도 좀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주사 관련 쪽도 종목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특징적입니다. 오늘 특징 업종을 좀 보면 일단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어제도 그랬고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역시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좋은 상태로 돌아선 상태는 아니지만 추후에도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이러한 잠재력 부분은 여전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기관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1.7% 정도 반등이 나오는 전일에 이어서 반등을 이어주고 있고, 이런 원화의 약세 부분, 엔화의 약세 부분과 원화의 강세 부분에 약간의 지금 속도 조절 구간에서 이러한 IT 쪽과 그런 환율에 민감한 그런 수출주들의 중심으로 해서 반등,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따 자동차 주들도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약간의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너무나 좀 강한 반등이기 때문에 어제 매수는 제가 자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자동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 헬스케어 쪽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 확인이 돼가고 있는 호실적 부분이 확인이 돼가고 있고, 오늘 헬스케어 관련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화학업 중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있는 정유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오늘 어제 강한 반등 이후에 약간의 좀 눌림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환율을 좀 보자면
이 부분은 자동차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본 후에 다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종목으로 보면 산업종에서는 대우조선의 양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죠. 이러한 종목들은 좀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종목 중에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일전에 제가 지난주였죠. 이러한 메이저들의 수급의 흐름 속에서 사실은 체크가 됐던 종목이죠. 기관들이 또 집중을 하고 있던 그러한 종목이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또 1.2% 정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나 LG전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최근 IT 쪽에서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제약 쪽에서는 한미약품, 이 종목도 좀 올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적도 실적이고 향후의 성장성도 기대가 좀 되는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만 현재 지금 잘 양호한 박스권의 흐름,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주, 화학주 중에서 지금 SK이노베이션 정유주가 최근에 지금 상당히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사람 투자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꾸준히 상승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오늘 일전에 자동차 부분에서는 뭐 박스권의 플레이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그 시각은 좀 유지를 하겠고 어제는 제가 이제 생각보다 너무 강한 그러한 슈팅이 좀 나타나서 반등이 나타나서 신중해서를 좀 자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이라면 사실은 이제 환율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90엔 정도에서 지금 횡보 상태,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러한 구간이고요. 원화 같은 경우에도 전이 이틀 전이었죠. 상당히 강한 상승 이후에 약간 주춤하면서 원화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속도 조절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당분간 만약에 환율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는 그 부분을 좀 기준으로 해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엔화 부분과 원화 부분이 약간의 횡보 상태를 보여준다. 달러 대비한 그런 환율이 횡보 상태를 보여주는 구간이라면 자동차주들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의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 약간 주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를 좀 편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이런 쪽은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물론 그 큰 틀에서는 박스권의 플레이는 여전히 그 시각은 유지가 되는 거죠. 신체적인 어떤 상승은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능한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고 일단은 상단부이죠. 현대모비스는 30만 원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노려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자동차 쪽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지수는 제가 일전에 이틀 전이었죠. 지수가 거의 저가가 지금 1930포인트였었는데 그때 이제 주식시장 확대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각은 여전히 유지를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 비중은 현재 지금 80% 정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자동차 쪽에 지금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IT 쪽 지속 관심이 가능하고요. 일전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린 종목들이 계속 저는 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에서 뭐 KDB 금융이라든가 지금 삼성증권이라든가 증권주도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기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좀 생각보다 좀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2월 달에 있는 옵션 만기 전까지 해서 2,000포인트 정도까지도 강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권주, 금융 섹터 계속 여전히 관심이 가능하고 자동차 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전략이 가능하고 화학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정유주 그리고 중국 관련한 낙엔락이라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도 관심이 가능하고요. 화장품주들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강 쪽에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포스코라는 종목은 좀 올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할 때도 좀 포착이 됐던 종목인데요. 제가 일전에 어제였죠. 주도주에 약간 변화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그러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주도주가 어느 섹터나 어느 종목이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철강 섹터를 좀 저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 관심이 가능하고, 건설 쪽도, 전일에 최근의 흐름들이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주 중에서 현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 상당히 관심이 가는 종목은 삼성물산이라는 종목. 이때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정 이후에 다시 강하게 좀 상당히 튀어 올라왔죠. 강하게 좀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표선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은 뭐 지속적인,
매매가 가능하고 이제 뭐 말씀드린 충전 관련해서 여행 관련주라든가 호텔 신라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한 그러한 모멘텀과 이러한 말씀드리는 종목과 섹터 안에서 좀 매매가 가능하고 아마 생각보다는 좀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도 가능하지 않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주식이 좀 늘린 상태에서 향후에는 1920포인트 정도 단기 평선 이탈되지 않는 한 그런 주식 비중 부분을 그대로 늘린 상태에서 상당히 좀 매매하기 좀 양호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의 가장 많았던 문의 종목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 아무래도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한국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꾸준히 이렇게 상승 추이를 이어나갔다가 어제 오늘 급락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급락한 원인은 조한익 한전 사장이 당분간 전기요금 추가 인상 계획이 없다는 언급을 통해서 연내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현재 지금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20일 5개월 만에 전기요금을 최초 인상을 하였는데요. 전기 가격 현실화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진행된다는 것, 그런 기대감 자체가 그동안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은 환율 절상 요인으로 인해서 원재료값 부담에서 이제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도 어찌 보면 한국전력의 강세를 뒷받침해 나왔는데요. 지금 그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등,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원화 절상 기조가 지금 한풀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한국전력의 이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계획이 지금 물거품이 되면서 이 부분이 실망감으로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자산가치 대비 PER 0.4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도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적자를 뒤로하고 올해는 연간 영업이 4조 2천억 예상되는 등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였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제 오늘 급락에 따라서 고가권에서 오늘 같은 경우 전일 장대 음봉 형성 이후에 오늘도 시초가부터 갭 하락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 또 기관을 손절매성 그리고 차익 실현성 물량 자체도 계속해서 가속화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만약에 지금 고가권에서 매입하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비중 50% 이상을 비워내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가권에서 밑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현재 차익 실현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면요. 목표가로는 이제 기술적 반등, 23 재반등이 위치하고 있는 33,000원선 짧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다음 지지선이 위치하고 있는 31,500원선 혹시 무너질 경우에 바로 이제 편입 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가로는 지금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매입 자제하는 거,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매입 자제하는 거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이제 저희 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하면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병원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의료 소프트웨어의 어찌 보면 의료 서비스 솔루션 업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헬스케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CT 전문 의료기기 업체인 뉴로로직스 분을 100% 인수했다는 그 소식이 장중에 전파가 되면서 헬스케어주가 큰 폭으로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 자체는 그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M&A 가능성이 이제 무게가 실리면서요. 지금 그 중에서 대장주인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수 기대감이 바로 재점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삼성은 2010년도에 신수종 사업 5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양전지, 2차전지, LED, 바이오 제약 등과 함께 의료기기 분야를 향후 적극 육성하겠다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번 인수합병을 계기로 해서 의료기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육성이 될 것이다. 이 가능성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다국적 제약사인 테바사 기억나실 텐데요. 중견 제약사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소형 제약사들 큰 폭으로 강세를 실현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마찬가지로 이번 삼성발 모멘텀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업종 전반적으로 M&A 이슈 전파되면서 강력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인피니트 헬스케어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삼성 출신 반영웅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서 이제 그 삼성 쪽과 연대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료 서비스 솔루션 업체입니다. 즉 바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M&A 이슈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술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금일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60일선까지 중기 정배열 국면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하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장대 음봉을 세우면서 거래량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지금 6개월 동안에 6천원 선에서 12,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기간 조정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기 상승 추이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분으로서는 금일 종가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목표가로는 저항가격권인 11,500원 선을 추가적으로 넘어설 경우에는 향후 수평 매물대비 직구간이 16,000원 선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아무래도 이제 금일 급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일 장대 양봉 후 50% 되돌림선이 9,900원 선 아주 작게 지시를 하면서 이 부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58.6을 기록해 201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 예측치 64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반면 미국의 지난해 11월 대도시 주택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하며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12월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2월 경상수지는 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11월보다 46억 6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영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로호가 예정대로 오늘 오후 4시쯤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로호 3차 발사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리허설 결과와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로호 발사 여부 및 발사 시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잠시 후 1시 30분쯤 발표되며 발사 시각이 확정되면 약 2시간 전부터 연료 주입이 시작됩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오늘 이틀째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반등 탄력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디커플링 완화를 시도할 수 있을지 이걸로 해석을 해도 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뭐 일단 디커플링 완화보다는 그 예. 최근 국내 시장에서 나타난 외국인 강한 매도세와 또 4, 4분기 실적 실망감에 뭐 다소 단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를 좀 살펴보면 지금 미국 경제의 모멘텀 둔화가 폭은 좀 크지 않더라도 올해 1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에서는 또 수급 부분이 단기간에는 좀 방향성을 전환한다든지 개선될 시그널이 보이지 않아서요. 연초 조정 장세가 1분기 동안에는 대체로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 트리거는 한 3월에서 4월 전후가 가장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그 근거로는 첫 번째로 이제 경기 턴어라운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실적 개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글로벌 유동성 효과가 실질 경제에 맞물리는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한 3월에서 4월쯤 그 추세적인 코스피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수세 언제쯤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3월, 4월쯤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때쯤에는 좀 어떤 적극적인 전환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오바마 이제 2기 정부가 재정 건전화 조치로 인해서 예산 범위가 좀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 또 수출 확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할 방침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다소 우려감이 있었던 그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가 조기에 중단될 것이냐 하는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요. 아무래도 그 돈이 풀리는 그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시행되었던 그 미국 그 양적 완화 3척 양적 완화에 대해서 시차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실질 효과는 3월 이후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국내 지금 연초 지수 조정 과정에서 뭐 뱅가드 관련 이벤트 그 매물이라든지 또 배당 수요 프로그램 매물 이런 수급 부담감을 좀 털고 가는 좀 시기가 맞물리면서 그때쯤 이제 외국인도 매수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눈을 안으로 조금 들여다 돌려다보면은 예상했던 대로 4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투자 업종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뭐 3분기에 이어 4분기 어닝 쇼크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1분기는 그렇다면 생각보다 좋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게 좋아진다면 이제 기업 실적 측면에서 시장을 판단해 보았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월에서 4월도 그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이 될 것이고 그 어닝 쇼크 양상을 보인 지금의 실적 불신을 털고서 1분기부터 좀 실적이 개선되는지를 그때 확인하면서 주가도 방향성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그 경기와 기업 실적 그리고 주가가 윈윈 구도로 전환하면서 그 강력한 상승 트리거를 형성하는 구간은 2분기 전후 즉 3월에서 4월부터가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지수 약세 보이고 있지만 내수주 계속 가져가시는 가운데 이제 지수 강세라 든지 뭐 글로벌 뭐 수급 좀 개선되는 부분 고려하셔서 알파 종목으로 보험주, 미디어주 그리고 철강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실적까지 완화되면서 디커플링 완화가 예상되는 3월과 4월 기다려 보면서요. 지금은 내수주 그리고 보험, 미디어, 철강 쪽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포드의 4분기 깜짝 실적과 FOMC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 쉬고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 부탁드릴게요. 미국은 어저께 이제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 지수가 예상을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포드가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흑자가 56억 불 정도가 나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오늘 밤 FOMC 회의를 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장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시장의 투심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많은 돈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고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시장을 상승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어저께 미국장 같은 경우는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에게는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의 수급이 있다면 매도세는 더 이상 특세를 안 하고 오히려 매수세만이 시장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향후 시장을 상당히 기대케 하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JP모건의 주식 전략 팀장이죠. 그 사람이 미국이 향후 4년 안에 2만 포인트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폭이 44%가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독려하는 모습 또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하고 좀 반대 형상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 가지 악재가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도 주가가 잘 가다가 장중에 그 찌라시가 돌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핵실험 준비를 해서 조만간 핵실험을 할 거다라는 뭐 뉴스가 찌라시를 통해 돌았습니다. 그러면 상승에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거의 2분기 이후에 상승을 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디커플링은 끝나가는 시점이 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NY 약세도 90엔대 전후가 거의 끝물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원화도 강세에서 약세로 약간 흐르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NY에서의 손실을 원화의 약세로서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뱅가드 문제도 역시 일부 나갈 만큼 나갔고 25주 안에만 다 나가면 되기 때문에 좀 시기 조율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작년 7월 27일부터 들어왔던 외국인들 그들이 환차에까지 봐야 되는데 환차 손이 지금 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들도 매수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오늘도 1190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을 이제 방향을 바꿀 만한 시점에 다가온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 또 기관들이 이제는 매수로 아마 접근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지난번에 2040 정도 갔을 때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시장을 눌러주는 모습이었지만 1930대에서부터는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기관들이 오늘도 1180억을 사고 있지만 요 근래 계속해서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 정도부터 매수가 시작되는데요. 1월 18일 정도 위치가 실제로는 그 고점, 두 번째 고점이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물량을 좀 받아주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 한 390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번 종목별로 본다면 삼성전자 고점 대비로 한 13% 빠지면 주가를 밀었는데 이틀 동안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어저께는 자동차주들이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4% 5%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밀리는 모습, 원화가 다시 강세로 또 바뀌는 양상에 약간 밀리는 모습이죠. 그러나 초점 매수가 유효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근래 시장을 주도했던 은행주라든가 건설주가 좀 약간 시부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은 은행주나 건설주, 가던 종목이 가고 그 다음에 내려온 종목들이 버텨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린다면요. 지금 그 시장에서는 그 선물에서 외국인이 환매를 어저께 4,500개 하고 오늘 2,580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누적으로 2만 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가 누적으로 2만 개 안쪽으로 접어드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현물에서 자꾸 매도세가 꾸준히 출회하고 있는데 이제 환매가 좀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봐야 될 것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강해질지 또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그 전환선 가십 1969포인트 이 지점을 탈환하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수급이 중립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탈환하게 되면 매도세가 약화가 되면서 매수세가 시장을 득세하면서 그동안 시장을 압박했던 재료들이 악재에서 호재로 변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1969포인트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수가 이틀째 반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지만 반등 탄력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여온 소식인데요. 나로호가 오늘 오후 4시에 발사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면요. 현재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세트라이가 한 5% 정도, 그리고 비츠로테크 한양 ENG 한 2% 정도, 한양 디지텍이 1.7% 정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 꼽아주셨나요? 예, 일단 우리가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네. 외국인의 기대감을 미치지 못하는 한국 증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외국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지표겠죠. 경제지표를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산업생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산업생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지금 방금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됐었죠.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만큼 불황형 흑자는 계속적으로 됐고요. 그만큼 수입 자체는 감소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43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1억 8천만 달러가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안에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증가를 했냐 보시면 일단은 해외 건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네. 한류 열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에 대한 지수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엔터주는 다시 한 번 더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 건설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결과치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경제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추세적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그 사이에서 상당히 한국 증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추세적 반등으로 돌아설 확률이 좀 더 높아졌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커플링 현상 자체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리커플링 현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지수를 한번 잡아본다면요. 지수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박수권 1970포인트에서 상단으로 2010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단으로 더 이탈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97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추세적인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970포인트 그리고 그 위로는 2010포인트까지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는 만큼 네.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 모멘텀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어떤 종목 골라오셨나요? 네. 할 게 없는 시장이죠. 네. 상당히 종목을 하루쯤 건너뛰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그런 종목군인데요. 오늘 한솔제지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지 관련주죠. 지금 오늘 1% 내외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300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안에 네.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4분기에 대해서 펄프 가격이 하락됐습니다. 그만큼 펄프 공급 가격이 펄프가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되는 상태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향 안정화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 추이가 좀 더 남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다만 한솔제지가 문제점이 한 개가 있죠. 바로 4분기 실적인데요.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가장 뭐 우리가 확실히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악재가 해소되고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더라도 충분히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강력한 매물대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요.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대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이 추세로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수급이었던 부분은 바로 네, 외국인 이 아니고 네. 기관이었죠. 기관에 네.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물량 자체가 지금 빠지지 않는 모습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투신권의 매도세가 없는 한 우리는 좀 더 유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요. 지금 현재가 무방합니다. 현재가를 한번 잡아보시고 네.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900원 선을 유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9,9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아 실적이 상당히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솔제지 전략까지 자세하게 짜봤고요. 그렇다면 이상로 전문위원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모습은 어떤지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이상로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에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은 무학, 한국콜마, KG이니시스, 덕성, 뉴프렉스까지 다섯 종목이었습니다. 현금 비중은 10%인데요. 이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무학이 10%, 한국콜마는 4% 정도, KG이니시스가 1% 정도, 덕성이 10% 가깝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뉴프렉스가 아쉽게도 손절가를 살짝 이탈했는데 손절가를 더 내려서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먼저 뉴프렉스 전략 좀 수정이 있잖아요. 이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예. 네. 예, 죄송합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 현재 5,22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매수가를 상당히 높게 잡았죠. 그날 어느 정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때 뭐 현재가로 지금 잡으면서 지금 손실이 조금 커는 단계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도하기도 뭐하고 또 매수하기도 뭐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단에서는 꾸준히 지금 어느 정도 밑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까지 줄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하단 지지 테스트를 여러 번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크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바닥권을 어딘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그런 주가 차트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그리고 주가 손절가는 좀 더 하향을 하면서 우리가 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플렉스가 네. 현재 무너졌습니다. 같은 FPCB 업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중소형 업체들에 대해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높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죠. 바로 중국의 휴대폰 업체죠. 화웨이의 네. 지금은 2013년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유율 3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만큼 네.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거기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유프렉스에서 공급하는 FPCB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손절 가격을 얼마로 내리시는 건가요? 예, 손절 가격은 5,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5,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부터 한번 살짝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무학 10% 넘어가고 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무학. 상당히 지겹죠. 우리가 15,000원까지 가는 모습을 네. 봤는데 또다시 13,7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겠고요. 음식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모멘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리를 하시는 네.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주의 출고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는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잠시 쉬어가는 흐름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익 실현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뭐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 차원 그리고 저의 목표 100%를 한번 노려보는 관점에서 좀 더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주요 종목들 한번 AS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대로 나로호가 발사될 예정인데 관련 종목들 살펴보니까 장 초반 오전장에는 조금 혼조름을 보이다가 꾸준하게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나로호 발사 일단은 성공 여부는 한 1시간 뒤 한 오후 5시 정도면 판가름이 나게 될 텐데 관련해서 성공 여부에 따른 관련주의 영향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상당히 웃기죠. 항상 그 전에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할 때 안철수 씨가 기자회견을 3시에 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보고 왜 하필 3시에 할까? 네. 왜 하필 3시에 할까? 맞죠? 지금 나로호 같은 경우에도 4시에 발사를 한답니다. 그럼 오늘 만약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나로호가 혹시나 네. 잘못되면 예. 그때는 내일 또 하한가를 가겠죠. 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리스크로 꼭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한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오늘은 세 번까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예. 클릭을 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현재 추세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하단에서 들어왔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발사가 됐으면 좋겠고 발사가 된다면 그 다음날 추이 자체는 좀 더 상승할 확률이 높은 차트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로호 발사 일단은 성공 여부 오늘 확인을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진입하셔도 다시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그때가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오늘 제외되는 종목이 없었고요. 새로운 한 종목이 추가되면서 현금 비중은 없습니다. 종목들이 꽉 채워져 있는데요. 무학, 한국콜마, KGNSS, 덕성, 그리고 뉴프렉스 오늘의 관심 종목 한솔 재지까지입니다.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네, 무학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수익률은 두 자릿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콜마, KG이니시스, 덕성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뉴프렉스는 중국의 중저가 핸드폰 사업의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보유하시자라는 의견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솔 제지였는데요. 오늘 종가에 들어가는 것 괜찮겠다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2,500원, 손절 가격은 9,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